이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옆에 세워두고 짚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낫습니다. 나중에 그래서 차츰 단계를 밟아가면서 손을 떼고 양팔을 벌리고 쓰면 됩니다. 요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점을 찍듯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중심 잡기에 도움이 된다고. 그 다음에는 바로 위치를 한 번씩 바꿔봅니다. 이게 미수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. 아저씨 표 균형 잡기 비법을 전수하자 곧잘 따라하는 사람들. 잠깐의 슬픔이지만 느낀 점은 많다는데요. 정신 건강적으로 상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허리가 고다지는 것 같이 아주 좋습니다. 이제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신경이 많이 집중이 되죠. 지난 6년간 갈고 닦은 건 외발석이뿐만이 아닙니다. 유연하시네요. 두 다리를 정확히 일자로 만들며 유연성 과시하는데요.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이리도 격하게 몸을 푸시는 거죠? 관례하시는 분 같아요. 지금 새로운 것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는데요. 그의 손짓 하나에도 긴장감이 흘러넘치고 철봉에 매달린 순간 기대감은 증폭되는데 몸의 반동을 이용해 높이 날아오른 그 순간 우와. 태도 선수로 변신한 것 같아요. 넘어갈 것 같은데요? 올림픽 나가셔야겠는데요. 넘어가! 뛸 것 같아요. 우와. 거기에 그치지 않고 360도 연속 돌기 신공을 펼치는데요.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신기해요. 아이고 주러와라. 늘 보셨으니까 익숙하신 거죠. 대단합니다.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무려 20바퀴를 돌았습니다. 20바퀴를. 네. 내가 이제 지금 운동을 해보고 재밌으니까 계속 도전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운동은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.